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관련된 재판에서 이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이 KBS 전 PD였습니다. 자, 위정교사 과거에 2002년도에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했을 때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KBS 최초로 PD가 추정 60분을 취재하면서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장, 그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해서, 자, 그래서, 여기 검사다라고 하면서 질문도 하고 답을 받고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 검사 이름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로 PD가 경상도 발음을 하는 사람 이름이 알고 있냐,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지금, 누구누구다 해서, 최초로 PD가 본인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검사 이름이라고 되고 성남시장에게 전화해가지고 분당 백궁뷰파크 거기 관련해서 자 이 뭐 분양을 할 때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은 거기 성남시장을 공격해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성남시장을 가려고 한것 같고 자 최초로 PD는 자 이 비리를 보다는 추정 60분 PD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하는 과정에 이 전화를 할 때 옆에서 이재명이 자 여기 이 질문지도 추가로 적어주고 또 답변을 함께 스피커로 듣고 난 뒤에 보충할 건 알려주고 그리고 답변이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럽다 표시를 했다고 하고 다 마치고 난 뒤에 다방에 가서 그래서 이재명이 제보자인 것처럼 그걸 전달하는 장면까지 찍어가지고 그래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법정 증언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초로 PD가 밝힌 내용들입니다. 자 이재명 그걸로 인해서 벌금 150만을 받고 확정됐는데 나중에 다른 선거에서 아 그거는 누명을 썼다 그렇게 하면서 그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이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한 힘입니다. 그게 김진성 씨가 녹음도 갖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고 그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저기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것도 지금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황을 보니까 다 거짓말로 보이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재명은 지난번에 김만배와 신학님이 가짜 인터뷰한 거 그걸 가지고 퍼뜨려가지고 대선 3일 전에 야, 이 윤석열이 검사로 있을 때 커피를 타줘가지고 자 김우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커피를 타줘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은 윤석열이 봐준 거다.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몰아갔던 인물. 자 이런 걸 보니까 이 이재명의 거짓말은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도 지금 이화영이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걸 뒤집기 위해서 검사들이 자, 연어회를 사주고 회유시켰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게 100%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은 지금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에서도 이거 보니까 김부선 씨를 뭐 이 자녀 양육비 문제 관련해서 토요일 집회 때 한 번도 만난 거고 그 외에는 없다. 그런데 김부선 씨는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을 언급하면서 이재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재명 아니다. 그러면서 허언증 환자 또 약쟁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이거 후쿠시마 핵 폐수다 이렇게 주장해갖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전 선동했던 자 그런 이런 자가 지금 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충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문 귀를 닫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뉴스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한쪽에 김어준 류의 그런 뉴스만 듣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재명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자 지난 토요일 날 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야 7당, 야 7당이 윤석열 정부의 최해병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얘기를 보면 오직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힘내라. 이재명, 이재명.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범죄자에게 매달리고 있을까? 자, 거기다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재명에게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갖고 바닥에. 거기 이재명이 절을 하니까 맞절을 하는. 자, 이런 걸 보고도 깜짝 놀랬다. 자,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 단식을 할 때도 거기서 넙죽 절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걸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그야말로 종교, 이재명 교가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입니다.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영웅이 되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신처럼,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우상처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 뭔가를 쏟고 있다. 그런데 이 쏟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폄훼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뭐 줄리 논쟁이라든지 대파 사건이라든지 황상무 발언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종석 출국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이가 출국 금지되었고 곧 수사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 공수처에서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르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 임박해가지고 MBC와 공수처가 짜가지고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그래서 MBC가 공수처 자료를 받고 이종석 호주 대사가 나가는 그 비행기 동성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결정타를 먹였고 대파도 875원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날 기획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이 가격대 되면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는 안심하고 사겠다 합리적인 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황상무 발언도 과거 정부에서는 언론들을 급박할 때 세무조사나 또 사찰을 하더라. 또는, 이렇게 과도. 그때 보면 회칼이 아닙니다. 과도라 해야 돼. 과도. 과도 가지고 그때 국군의 어떤, 이 부대가 중앙일보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냥 평이하게 설명하는데 회칼, MBC 잘 들어. 회칼. 이런 식으로, 이 이재명이 또 그걸 잘라가지고 그것만 딱 강조해가지고 집회 때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있고 선전선동하고 있구나 하는데 여기에 지금 와 하고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조국도 지금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죄.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부인은 징역 4년. 그런데 조국이 마치 슈퍼스타인 것처럼 돌아다니니까 뭐 조국 하고 왜 이럴까? 범죄 혐의가 있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망조로 들어든 것 아닌가. 적어도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받고, 자,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 유죄 선고 나온 사람은 구속하고 해야 되는데, 우파 진영, 판사들도 우파 진영에 있는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자, 징역 1년이다, 징역 6개월이다,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립니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 뭐, 이런 사람들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자,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법체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런 이재명에게 자,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찬다. 재판소에 들어갈 때, 법원에서도 나올 때, 재판하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면 이재명에 막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나라가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인데 점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한쪽에 홀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지극히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